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키즈의 비주얼과 메인을 맡고 있는 동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관중들이 많이 모인 건 처음이에요. 지금 맞아요. 처음이에요. 그죠? 그림이 보기 좋네요. 네. 저희가 메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딜 가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루키즈에서 TY 트랙을 맡고 있는 태용입니다. 예. 입속에 가득 찬 발, 우리가 플로우는 항상 탈. 부민 시스템어, 어? TY 트랙. 예. TY 트랙. 그러면 그 동혁 씨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주얼을 맡고 있는 동혁입니다. 제가 가는 길에 언제나 관중과. 예. 알았다. 아, 그리고... 사진 찍지 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말이 궁금합니다. 룸메이트는 누구인가요? 네, 저처럼. 그럼 일단 저부터 얘기할까요? 오케이. 네. 네, 그럼 일단은 네, 저희 다 숙소 생활을 하는데요. 저랑 유타 형이랑 재은 형이 룸메이트. 지금 네. 일단 이렇게 해찬 씨는 누구랑 방수죠? 저는 부밍 시스템어. 디바 트랙. 디바 트랙. 네. 태용이 형이 저 너무 좋아해. 그냥 어때? 좋아?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솔직히 이게 정해져 있었을 때 뭐 제가 재훈 형이랑 써본 적도 사실 있었고 유타 형이랑 써본 적도 있었는데 약간 해찬이랑 태용이 형이 그 콤비가 약간 진짜 새로운 조합이어가지고 사실 약간 보는 사람들은 맞아요. 약간 좀 신기해요. 맞아요. 약간 저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숙소에만 가고 싶어집니다. 야, 그래서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잖아. 해찬이 좋네. 그래도 저는 도혁이를 정말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저는 사실. 해찬이가 저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려워하나요? 그래서 거실에서 자요. 아닙니다. 맨날 거실에서 자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방이 너무 좋습니다. 사리카. 오 태국 삼네. 오 태국 삼네. 빼먹었어요. 그 처음에 그 동혁까지 하고 다음에 그 동혁이 왜 너무 왜 제가 동혁이 같이 있을 때 왜 힘들어 그 설명 해야 되는데 팬분들은 태영이 까먹은 줄 알고 동혁이도 말고 저 얘기하는데 동혁 말고 지성 까먹었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까? 좀 더 설명할까? 아니면 아 눈에서 땀이 나더라고. 그건 눈물이 같네. 저기요. 동혁이가 맨날 형한테 와서 장난도 치고 막 태일이 형 좋다고 막 표현 많이 하는데 형은 맨날 잘 안 받아주잖아. 근데 뭐 형도 네가 좋긴 한데 많이 표현하기도 솔직히 그래서. 그냥 형도 네가 너무 귀엽고 예쁘단다.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표현할게. 까불이 동혁아 사랑해. 진짜 여기 다 앉으면 돼.
이게 보고 싶었어요, 형. 아, 너무 공허해. 이런, 이런. 아세요? 여기가 어디죠? 바로 태국. 제 마음을 읽었어요.